있습니다. 자, 게시판으로 성민주님, 오늘 별밤 출연 멤버 중 테티저가 빠졌는데요. 네. 만약 지금 함께하고 있는 멤버 중 유닛 그룹을 결성한다면 이 멤버와 이런 컨셉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멤버가 있나요? 저희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분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딱 좋아요. 보컬이지, 댄스지, 비주얼이지, 이러고. 아, 딱 좋아요. 기록지지. 좋았어요. 네. 아, 좋다. 그러면은 저희 잘 될 것 같네요. 네. 이름을 지는다면 뭐라고 짓고 싶어요? 어렵다, 어렵다. 효수재윤. 효수재윤이요. 자, 게시판으로 임수희님 데뷔부터 4집 앨범까지 다양한 음악과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이 앨범은 내가 좀 최고였다. 나한테 딱 맞는 컨셉이었다 하는 앨범이네요. 저는 지금 딱 좋아요. 효연 씨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돋보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유나 씨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앨범? 뭐 저는 지나 훗. 훗. 예. 야 진짜 훗은 잘 어울렸다. 정말. 제가 봐도 좀 가슴 설렜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흥분했네,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럼 내가 정해줄게. 수영이는 미스터 택시. 맞아요. 그치? 전 지금 없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미스터는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진짜요? 제시카 씨는? 저는 소원을 말해봤대, 매력있어요. 소원을. 시크한 거. 맞아. 그러네요. 근데 뭐 다 너무 멋졌었어요. 감사해요. 없어요. 이건 진짜. 자, 9516님, 유나 언니, 요즘 11자 복근이 눈에 띄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딱히 하진 않지만, 유나는 웃는 것 때문에.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요. 배가 아플 정도로 진짜 많이 웃을 때가 있어요. 멤버들 맞아. 덕분에.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운동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짱이다. 웃기만 해도 너무 웃기다. 정말 우월한 유전자. 좋습니다. 부럽네요. 웃으세요. 네. 자, 최호이님, 소시, 헐, 대박 사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헐, 대박 사건. 이거 뭐예요? 저희들끼리 많이 쓰는. 저희가 요즘 그냥 자주 하는 그런 거예요. 팬들이 정말 미니어 문자로 계속 보여달라고. 네, 보여드렸습니다. 김은비님, 소녀시대 사이에서 헐, 대박 사건 말고 따로 또 유행하는 게 또 있나요? 유행한가? 살아있네 이거 말고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말고 뭐 뭐할 사람 이런 거. 응? 뭐할 사람?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효연이가 있는데 효연이가 밥 먹고 있어요. 그럼 밥 먹고 이제 치워지잖아요. 그럼 밥 먹고 치울 사람 이런. 약간 그런 거. 같이 밥 먹는 사람. 맞아. 눈치를 주기. 맞아. 하면서. 누군지 뻔히 알면서 하는. 누군지 뻔히 알면서 하는 거. 맞아.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겠네요. 홍예은님, 길거리에서나 라디오에서나 소녀시대 노래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참 지가 너무 유행했을 때 홍대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홍대를 걷잖아요? 언제 누구랑 딱... 어떻게? 네? 혼자요. 그냥 노래가 계속 연결돼요. 네, 내가 노래가 진짜 연결돼. 진짜? 그리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 노래를 정말 무슨 막 그 월드컵 대회 다 한마음 돼서 따라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너나 할 것이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온 동네 다 개다리 충판되고 그랬었어요. 정말로. 문은주님, 알가로보의 안무할 때 콧구멍이 정말 엄청 커져요? 네. 근데 진짜 아시죠? 힘들면 이 코 조절을 못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저희 뒤돌고 있을 때나 이렇게 좀 신경 쓰죠. 가라앉히죠. 진짜 힘들겠어요. 호흡을 고르면서,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 적도 있나요? 네, 저만 아나? 자기는 알 거예요. 있긴 있다는 사실. 열심히 검색해보시면 하나쯤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녀시대의 Express 999. 예.
그 듣고 오셨습니다. 연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2부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 소녀시대와 함께하고 있고요. 소녀시대 중에 제일 예쁜 유나씨, 효연씨, 제시카씨, 수영씨 나와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별밤에 나온 소녀시대의 힐링하고 가시라고 각자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별밤에서 그동안 아이돌스타가 출연하면 형식의 구애 없이 친구에게 얘기하듯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예능 나가서 더 까불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 뭐, 요즘 연습실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요. 뭐 이런 고민들 털어놓고 갔습니다. 아, 이런 고민들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네. 아무 고민이라도. 뭐 지금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해요? 있는 사람부터. 수영 씨부터. 저는 너무 말라서 고민이에요. 아 그럴 것 같다 진짜. 진짜. 근데 주변 유나도 이게 고민일 네.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저도. 약간 좀 걱정의 소리를 하시니까 저는 절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먹거나 맞아요. 그런 게 아닌데 건강한데 좀 걱정의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지금 좀 살을 찌우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먹어도 안 쪄요? 아 저는 얼굴이 쪄요. 근데 아 진짜, 얼굴 관리하려면 진짜 사실 얄미운 건 유나예요. 유나는 얼굴도 안 쪄요. 근데 저는 진짜 살 좀 쪄라는 소리가 좀 스트레스가 돼서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좀 누가 말을 들으면 이거 좀 싫다고. 유나야 살 좀 쪄. 아니 무슨 이슬하고 콩만 먹고 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했지만 잘 먹습니다. 맞아요. 네. 얼마 드세요? 그냥 그래 많이 먹어봐야 뭐 한 이 정도? 아 조금씩 많이 네. 먹는 것 같아요. 자주. 네. 자주. 계속 좋은 습관이네요. 먹어요. 조금씩 많이 자주 먹어야 되는데 폭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 저거. 그 이번 활동에 제 파트가 네. 랩인데요. 그렇죠. 자신이 너무 없어요. 저만 하시겠어요? 아니, 가사 자체도 깜짝 나 깜짝 멘붕이야예요. 그게 원래는 나 깜짝 웬일이야 뭐 이런 가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멘붕으로 바뀌더니 정말 그 파트 할 때 멘붕이 올 정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잘라서 증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다 인상 깊은 구절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나름 귀여운 면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는 왜 머리를 잘라 머리를 왜 잘랐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사진 보셨죠? 아시죠?
저는 머리를 도대체 왜 잘랐는지 아직도 뭐 그냥 이거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잘랐지? 그러니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 굳이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 머리를 자르나요? 그렇죠. 저는 AOGG 잘하고 있어요. 아니 라이브에서 네, 그걸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AOGG 정말 서로 이렇게 칭찬하지 맙시다. 우리 따라 합시다. 뭐 어떻게 해도 뭘 해도 이뻐요 그냥. 미안해요.